스피딩 기어는 내리지 않았어. 여기 지금 모래사장이잖아. 바퀴가 필요 없어. 동체 착륙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지. 순식간에 지면이 가까워지면서 저 앞에 초돌이 해변이 보여. 이제 몇 초 후면 모두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그 순간 이대로 가면 충돌합니다. 바위? 바위가 있어? 모래사장 바로 앞에 높은 언덕이 있어. 아... 기장이 왼쪽 눈이 안 보이는 상태라고 했잖아. 장애물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한 거야. 아이고야. 조종관은 힘껏 당겼어. 제발! 제발! 아... 한 발의 차이로 겨우겨우 충돌을 면했어. 다시 활강을 시작했어. 고도 20m. 10m. 이제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잠시 후. 잠시 후. 붕! 처박히듯 해변에 내려앉은 여객기가 엄청난 속도로 미끄러지기 시작해. 막 산소 마스크 쏟아져 내리고 물건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런데 눈앞에 뭔가가 또 나타났어. 또 뭐야? 왜 또 뭐? 뭐야?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야.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물. 장애물이라. 오징어랑 명태를 말리고 있는 덕장이. 덕장. 아, 높이가 5m, 가로 세로 40m가 되는 커다란 덕장이 모래사장 한가운데 있는 거야.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 덕장이 박살 나면서 여객기 오른쪽 날개가 부서지고 프로펠러가 날아갔어. 덕장을 부수고도 한참을 미끄러져 가는데 바다야. 이대로 가다간 분명히 바다에 빠져. 오. 구멍난 상태로 바다에 빠지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잖아. 그럼 탈출도 못하고 다 죽는 거야. 응.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여객기가 드디어 멈춰섰어. 어떻게 됐을까? 바다에 빠졌을까?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부가 바다에 좀 들어갔나? 아, 모르겠다. 아니길 바래. 자, 그 대답은 사진으로 보여줄게. 어휴. 와.